와, 전주 근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지 몰랐네요. 잔잔하고 고요한 이 호수가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전라북도의 명산인 모악산 아래 펼쳐진 구이 저수지. 40여 년 전 조성된 인공 담수호로 고즈넉한 풍치와 그에 어울리는 정갈한 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는데요. 미식가들 사이에서 소문 자자한 이 집 닭볶음탕의 1등 공신은 바로 묵은지. 든든한 밑천이 있으니 곁들인 재료나 양념 욕심 많이 부리지 않아도 풍성한 맛이 납니다. 파, 양파, 고추, 빠질 수 없는 기본칠에만 하고 중간불로 뭉근하게 졸여주면 그뿐인데요. 아니 지금 이건 뭐예요? 오리보신탕이에요. 아, 오리보신탕이요? 예. 꼭 과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 과가지고 그 물에다가 살을 발려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끓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는 오리보신탕. 여기에 곰삭은 묵은지의 맛까지 한상 차려졌습니다. 그림 같은 호수를 배경 삼아서 먹는 이 맛은 또 얼마나 더 좋을까요? 기대가 진짜 만발입니다, 만발. 아직도 뜨끈한 뚝배기에 가장 먼저 손이 가는데요.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은 국물 맛이 나요? 자작자작 국물이 적당히 맛있게 졸아든 묵은지 닭볶음탕. 집에서 직접 기른 토종닭에 새큼한 묵은지를 올려서 같이 싸먹으면 시들해진 가을 입맛이 봄꽃처럼 확 피어납니다. 퍽퍽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부위인데도요.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더해지면서 또 이 묵은지의 그 시큰함. 자꾸만 밥을 끌어당길 것 같은. 아시죠? 당기면 당기는 대로 술술 따라가주는 게 제 식성이거든요. 매콤한 양념에 밥을 잘 비벼서 그냥 먹어도 좋고 더 좋은 건 요거죠. 그거 여기다 올려주세요. 묵은지 돌돌 말아 올려서 한 입 더. 진짜 잘 어울려요. 건강하게 자란 닭과 그리고 이 묵은지.